저보다 더 뭐 평양 사람 같으십니다. 저는 지금 저렇게 평양말을 하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특히나 70년대, 80년대 북한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사람 납치 같은 것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행을 하던 그런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그런 범죄 국가다. 이게 이거야말로 사실 테러 국가죠. 나의 일생의 목표자 꿈이라고 말한다면 최고 사주로 넘치를 목숨 바쳐서 사수라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있듯이 그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고, 아 오죽하면 저러겠나 싶기도 하고, 좀 뭐랄까요 불쌍하다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이라고? 예,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제 고등학교 선배들이더라고요. 그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고 네.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한국의 외고 같은 네. 그 곳이고요. 아마 이 사람들은 두 분 다 미국 태생이다 보니까 영어를 배워야 필요가 있어서 외국어 학원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루마니아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영어 배우는 게 뭐 시답지 않았나 보죠. 아, 의도가 너무 투명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프로파간다는 미국이 북한 정권을 항상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군사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핵무기는 자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에 북한이 늘 얘기하고 있는 프로파간다 중에 하나인데, 그 프로파간다를 미국인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걸 보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이 두 사람을 내세워서 그런 프로파간다를 읊게 하는 거. 아까 그 홍철이라는 사람도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에서 굉장히 뜨끔했는데 네. 나랑 다른 민족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얘기를 뭐 북한 사람들이 맨날 TV에서 나와서 하는 건 좀 식상하니까 푸른 눈의 외국인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하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잖아요. 신기해서. 그런 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뭐 평양 사람 같으십니다. 저는 지금 저렇게 평양말을 하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근데 들으니까 아 이게 평양 말투지라는 게 확 생각나네요. 그 군사분계선 일대 JSA에서 근무를 하던 미국인들 중에 여러 가지 뭐 실수라든가 잘못 혹은 상관가의 뭐 트러블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아주 잠깐의 판단 실수를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도피 심리로 사실 북한을 선택을 한 건데 오히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버린 그런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American soldiers that defected to North Korea. We slay for peace. 저는 충분히 이런 사진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도 또 최근에도 그런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 뭐 어떤 킹 이병이 북한을 건너갔다가 북한에 의해서 다시 귀환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킹 이병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돌려보냈고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보적인 가치나 선전용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려보내면서 또 본인들은 인권을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여러 가지 뭐 일거양득을 노리고 보낸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냉전 시대 때에는 체제 경쟁이 정말 극에 달했던 시점이고 또 이런 미국에서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죠. 이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뭐 미국 주한미군의 현실 이런 것들 왜곡해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미국은 뭐 한국의 침략자다라는 말을 미군의 입에서 나오게 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선전 도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많이 했었고 또 대개 이런 사람들은 북한 사회에 적응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 살게 해주고 결혼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양이나 혹은 서양인이 아니라면 그 뭐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든가 뭐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폴스카, 폴란드죠. 폴란드라든가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여성들과 혹은 납치한 일본 여성 있었어요. 납치한 일본 여성과 결혼한 미군이 있었는데 그분이 2004년인가 5년인가 이제 일본으로 귀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실상을 폭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납치한 다른 국가 여성들과의 어떤 결혼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우리도 엄청 유명한 신성일 부부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부인도 유명한 배우셨죠.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먼저 납치가 됐고 신성일 감독은 부인을 찾기 위해서 홍콩에 갔다가 또 홍콩에서 납치가 돼서 북한으로 가서 김정일을 위해서 그 두 부부가 영화를 만들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서유럽을 통해서 다시 탈북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북한은 특히나 70년대, 80년대 북한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사람 납치 같은 것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행을 하던 그런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그런 범죄 국가다. 이게 이거야말로 사실 테러 국가죠. 네, 그런 또 관계는 또 일본과의 또 그 메구미 사건도 있고요. 일본 여성들을 납치를 해서 16명 여성을 납치를 해서 이제 막 네, 본인들의 어떤 활용에 맞게 사용하고 그리고 돌려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픈 역사가 있죠.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명이 아예 처음부터 미국으로 뭐 한국에서 건너간 미국인일 수도 있고 혹은 궁금한 마음에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고 납치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중에는 Korean American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 활동을 하시는 Korean American 뭐 패스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혹은 70년대 80년대에 억류당한 미국인들의 자녀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북한에 살고 있는 미국인을 만나본 적은 없고요. 뭐 유엔에 근무하는 뭐 미국인들은 만나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격리 구역에 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그런 뭐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끼리 살 수 있는 뭐 동네 타운이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만 나오고 사실상 사회 활동을 원만하게 한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북한 어떤 사회에는 노출이 덜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양 대성구역 쪽으로 가면은 거긴 좀 산이 많아요. 서울로 치면 남산 같은 대성산이 있거든요. 그쪽 이게 대동강이 흐르고 산기슭 이런 데 좀 집을 좋게 지어져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들은 사실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파견되는 자원봉사자 에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이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북한에 있는 대학교지만 이 대학교 설립자는 또 외국인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인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북한도 그걸 허용을 했고 외국인들 교사가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 교육의 그 개방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증표였지만 또 지금은 또 굉장히 또 폐쇄 코로나 이후에는 또 상황이 많이 악화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외국인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못하고 당연히 이메일이나 이런 걸 쓰는 것도 북한 당국의 철저한 감시 하에 쓸 수 있고 그리고 수업을 할 때만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지 수업 이외에 다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다라고 하고 또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영문과였거든요. 거기는 원어민 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도 자원봉사였어요. 유엔에서 파견한. 아, 제가 책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유명한 책이었어요. 그 책이 본인이 이제 북한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교수로서 재직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시라든가 혹은 북한 학생들이 정말 똑똑한데 이들의 자유를 너무나도 철저히 제한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어떤 그런 똑똑이들이 돼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똑똑함을 막 분출해야 되는데 너무나 억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밥을 먹을 때라든가 운동을 할 때라든가 늘 항상 세뇌되어 있는 것 같은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등등의 어떤 수기 형태였어요. 본인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뭐 그들 자유 아니겠습니까? 뭐 조회수가 되는 곳에 유튜브가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딱히 제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북한 당국은 그들을 이용해서 그 체제를 어떻게 보면 포장하고 본인들은 아니 이렇게 개방적인 국가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선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농간에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유튜브들 되게 많았어요. 그 남한에서의 삶, 북한에서의 삶이라는 그 유튜버 채널도 보면 그 제목을 걸었던 그 영상, 그 유튜버도 굉장히 유명했죠.
굉장히 사실적으로 북한에서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더 전해진다면은 북한이 얼마나 지금 한심한 상태에 있고 그들의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받고 있고 또 얼마나 억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만 보여준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꼭 여행을 가서 자극적인 영상을 찍어보고 이런 거 좋은데 사실 있는 그대로 말했으면 좋겠다가 제 마지막 당부입니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하는 집단이고요.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이라든가 뭐 이데올로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보여주기식이 가깝고요. 생존을 위해선 그들은 자본주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독재 정권의 생존이지 정말 이념적으로 내가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랜 집단이죠.